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메이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기업과 공기업 면접 메이크업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밝고 깔끔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메이크업은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단아하면서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느낌인데요. 피부 표현은 밝고 투명하면서 전체적인 색조는 약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베이스를 시작할 때 스폰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윤기 있는 메이크업을 살리기 위해서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할게요. 선크림 다음에 쿠션을 이용하시거나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쿠션을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얇고 윤기 있게 연출이 됩니다. 지금은 선크림이 된 상태이고요. 그 위에 쿠션을 가볍게 올리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톤을 선택하실 때는 한 톤 밝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장에 갔을 때 수정을 하시잖아요. 그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색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고 얇은 쿠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입가 주변이 좀 패인 곳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같은 부분을 너무 두껍게 쌓아 올리면은 표정 지으시거나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눈썹 밑에 자연스럽게 컨실러는 블렌딩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유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뭉치거든요. 눈썹 밑에를 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줘서 색을 밝혀주시면은 인상이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톤으로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 부분도 커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볍게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요. 파우더는 입자가 굉장히 가벼운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장시간 면접장에서도 유지력도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파우더를 안 하게 되면은 유지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우더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분이 많이 몰리는 이마나 코, 턱 아래 쪽을 중심적으로 얇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썹을 그리기 전에 가볍게 이렇게 날리듯이 바를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을 그릴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앞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면접장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이 세 보이겠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머리 컬러랑 좀 비슷한데 한 톤 정도 진한 컬러 선택해서 이렇게 가운데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펜슬 같은 거로 빈틈만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얼굴과 어우러지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처지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인상이 굉장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좁아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강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 끝과 살짝 한 1cm 좀 안 되게 살짝 넘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펜슬로 빈틈을 메꿔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중간부터 자연스럽게 끝을 마무리한 다음에 앞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을 마무리할 때는 이런 나선형 브러쉬로 눈썹을 잘 풀어서 블렌딩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요. 섀도우는 너무 큰 펄 입자가 반짝반짝하게 눈에 띄는 건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면 면접에 가장 중요한 눈, 이제 눈을 볼 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펄 입자에 그냥 피부 색상보다 한 톤 정도 밝은데 핑크빛이 있다던가 베이지빛이 있는 깔끔한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너무 넓게 바르지 않고 반 정도만 살짝 덮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냥 눈 반 정도만 차분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칠해주세요.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흰기 있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밑도 화사하게 같은 톤으로 칠해주세요. 이제 라인을 채워줄 건데요.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너무 짙은 블랙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가운데에 다 채워버리면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번지면 파란 느낌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라인도 역시 눈썹처럼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짙은 컬러의 갈색 계열로 위에를 가볍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좀 더 세련되고 또렷한 눈매가 됩니다. 눈썹과 마찬가지로 아이라인 끝도 너무 처지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굵게 떨어지는 거는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처음부터 다 붙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떴을 때 나에게 빈 곳을 찾아서 그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붙여주세요. 마스카라가 완성이 되고 나서 섀도우를 조금 포인트를 줘볼게요. 은은한 색상의 코랄 느낌이나 생기가 살짝 있는 걸로 마무리해줄게요. 살구톤 섀도우로 눈가 가운데를 발라줬고요. 동일한 컬러로 눈밑도 같이 연결해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쓸어주세요. 네, 이제 립스틱을 칠할 건데요. 립스틱을 선택하실 때는 너무 유분기가 많으면 요플레 현상이라고 하죠. 말을 할 때 하얗게 뭉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유분기가 과하게 도는 것도 피하시고요. 너무 건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분감이 있는 색감 있는 립스틱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톤다운된 장미빛 베이지인데요. 끝과 끝도 깔끔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히 발라주시면은 말할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빈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선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면접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 있는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 조금 촉촉한 타입의 립밤을 이 안쪽 피에서 가운데 쪽, 위쪽만 살짝살짝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볼륨감도 살아서 조금 인상이 더 어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는 너무 붉지 않은 색상으로 얼굴에 생기를 딱 불어 넣어주는 정도로만 마무리해주세요. 블러셔를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가끔 면접장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 얼굴이 굉장히 붉게 홍조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짝만 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쉐딩을 할 건데요. 쉐딩은 코 쪽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나 턱 사이 라인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쓸어줄 거예요. 근데 먼저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코 쪽을 쉐이딩 해줄 건데요. 과하게 하면 분장이 되기 때문에 한 톤 정도 어두운 색상 선택해서 보일 듯 말 듯 칠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간 아래로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이렇게 코 쪽에 라인에 쉐딩을 넣게 되면 얼굴의 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헤어라인과 얼굴 옆부분, 광대 부분과 턱 사이, 귀 뒤쪽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해주세요. 턱 쪽에 살이 조금 나는 좀 있다, 그래서 콤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턱 아래쪽, 안 보이는 쪽에 이 아래쪽에 그림자를 넣게 되면은 굉장히 슬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공기업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을 정리해보자면 깨끗하되 본연의 피부보다 한 톤 밝은
베이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벼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과 공기업의 메이크업의 큰 틀은 같아요. 대기업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개성을 살린 음영감이 있는 또렷한 메이크업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눈과 입술을 좀 지운 상태에서 다시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좀 깨끗하고 흰기가 있는 베이스부터 출발을 해서 세련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섀도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해서 눈매를 환하게 밝혀줄게요. 공기업 메이크업과 좀 다르게 살짝 잔잔하면서도 입자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섀도우를 선택해서 쌍꺼풀 라인을 조금 오버해서 덮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좁은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매를 조금 더 길게 확장시켜줄게요.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지 않게 눈 밑머리를 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눈썹 색상과 좀 비슷한 진한 갈색을 또 채우게 되면은 너무 음영이 너무 짙어져서 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주의해서 자연스럽게 살짝 누드톤의 갈색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닌 눈 감았을 때 그 위에 라인을 채워줄게요. 눈 밑에를 무조건 환하게 하고 무조건 뽀얗게 해야 어려 보이고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눈 밑에 살짝 브라운 느낌으로 살짝 음영감만 줘도 시원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활용해서 브라운 색상으로 이제 눈 윗머리와 이 위에 눈꼬리와 연결을 해줄게요. 이때도 너무 연결을 해서 날카로워 보이지 않게 살짝 아래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라인으로 마무리해볼게요. 눈 앞머리 부분을 브라운 색상이나 살짝 블랙이 가미된 색상으로 채워주게 되면 좀 더 눈매가 또렷하고 신뢰감도 확 생기는 그런 눈매가 연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너무 나는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밝은 섀도우로만 포인트 해주되 이런 라이너는 안쪽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꼬리를 포인트를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길게 빼신다거나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짙은 브라운 색상을 좀 더 부드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선과 선이 경계선이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섀도우로 블렌딩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카라로 한번 마무리 해줄게요. 처음에는 일자로 부드럽게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좌우로 지그재그.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좀 더 차분한 베이지빛, 로즈빛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생기가 있고 밝은 컬러의 코랄 컬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립 라인을 너무 번지지 않게 조금 더 또렷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멘트를 많이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름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용했을 때 세로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처럼 살짝 촉촉한 타입의 립글로스를 중앙이랑 입술 위쪽 라인에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제 블러셔는 입술색이 조금 더 생기고 진해졌기 때문에 여기와 조금 어우러지게 좀 더 분홍빛이 돌거나 이런 코랄빛이 도는 색상을 선택해서 볼 중앙 부분을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면접장이 굉장히 건조해서 나는 좀 더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고 싶다. 근데 윤기가 도는 피부는 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쿠션 퍼프나 아니면은 살짝 지퍼백에 조그만 스펀지를 가지고 가서 미스트를 여기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서 이마 부분과
코 가운데, 그리고 살짝 눈가, 턱 아래 이런 부분에 터치를 살짝 해주시면은 미스트를 전체적으로 뿌린 것보다 더 예쁜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조하지도 않고요. 네, 지금까지 공기형 메이크업과 대기형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자기왁신에 출연하셔서 메이크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메이크업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자기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